네, 안녕하세요. 김환희입니다. 요즘은 또 기아차 소렌토, 코드명 MQ4가 그렇게 핫하다고 해요. 외부와 실내 스파이샷도 나와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 사진 유출되는 거 보면 이거 뭐 유출이 됐다는 건지 뭐 유출을 시켰다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여튼 이게 삭제 안 되고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은 아마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겠죠. 기아차 소렌토의 출시일은 언제죠? 언제죠? 다음 달?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2월에 생산하고 3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뭐 그래봐요. 뭐 며칠 차이긴 하지만요.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오, 와 정말 멋지네요. 이 디자인 뭡니까 이거? 정말 상남자 같은 디자인 아닙니까 이거? 지금 깍두기 같은 모습이야. 약간 뭔가 이렇게 스포츠로 머리를 깎은 것 같은 약간 그런 흑형 이미지 이러면 약간 비하 이미 되나? 형인데 왜? 형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강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 셀토스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디자인 요소만 놓고 보면 셀토스보다 오히려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아기자기한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좀 크기가 더 강조되는 느낌도 있고요. 자세히 보면 앞쪽으로 여기 헤드램프하고 그릴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가로로 이렇게 쭉 뻗은 거, 이렇게 긴 라인을 만드는 거, 기아차가 요즘 가장 잘하는 부분이죠. 넓고 낮고 차가 더 거대해 보이는 효과, 이런 걸 주는 거죠. 제가 뭐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곧 나오는 다른 기아차도 이 디자인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 참, 여기 헤드램프 아래 있는 거 잘 보면요, 이거 크롬이 아니고 램프입니다. 여기 DRL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안개등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개등이 그릴 안에 숨어 있어요. 약간 범퍼 안에 들어가고 범퍼가 약간 더 튀어나온 느낌인데, 옛날에는 범퍼가 튀어나오면 보행자 안전 규정을 맞출 수 없다 해서 기존의 SUV들이 대부분 앞모양이 밋밋했거든요. 둥글둥글해지고 정말 심심해졌는데 그 아랫부분도 한층 들어가고 한층 더 나오고 또 한 층이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층을 줘서 굉장히 예쁜, 아 이게 약간 어두운 색이라서 그런데 은색이나 아니면 뭐 펄이 많이 들어간 색깔이 되면 이 차체의 굴곡을 더 많이 보여주면서 더 화려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면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기아 로고가 한가운데 박혀 있는 거, 기아 로고 바뀐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기존 기아 로고를 붙이니까 아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바뀐 기아 로고는 요 소렌토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요 다음 버전 하반기에 친환경 차가 나올 텐데 그 친환경 차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는 시선을 딱 사로잡아 버리는 게 있어요. 이 에어벤트인데요. 요즘 보는 분들은 아마 이거 무슨 우주선 같은 데 있는 그런 거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마징가 제트? 그런가? 마징가 제트인가? 이거 사실 옛날 차에서 간혹 보이던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미래적이면서 클래식한 거, 그게 요즘의 디자인 추세죠. 네, 이 부분 디자인에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아마 모두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벤트가 넓어야 돼요. 에어벤트가 넓어야 공기의 흐름이 좀 느리고 양을 많이 내놓을 수 있어요. 맥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구멍이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확 나오는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 바람이 막 거칠지 않죠. 쉽게 말해서 에어컨 바람이 좀 조용해지고 얼굴에 막 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전체 공기를 훈훈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하거나 무풍 에어컨처럼 이렇게 바람이 적게 나오면서 더 빠르게 덮여질 수 있도록,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넓은 에어벤트가 필수적입니다. 요즘 현대 기아차가 에어벤트를 자꾸만 얇게 만들고 있는데 방향성은 이렇게 좀 크게 하는 게 더 시원하고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하고 여러모로 더 낫습니다. 얼굴에 바람 쐬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요, 이 가운데 쪽도 그렇고 이 측면도 그렇고 아래쪽으로 보조 에어벤트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얼굴 쪽으로 바람이 와서 불편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얼굴은 난 히터 쬐기 싫은데 이걸 바람을 아래 방향으로 하자고 하니까 발만 뜨거워, 전체적으로 따뜻해지지가 않아. SUV인데 SUV인 추운데 갔다가 더운데 갔다 하는 건데 이 추운데 갔다가 딱 들어와서 누구나 다 춥다, 누구나 다 덥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만 바람이 나오게 해라. 배 아래
다리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기능이 된다는 거죠. 좋은 기능이에요.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이거 나오고 나면 아마 다른 차들 다 아, 우리가 왜 그거 안 했지? 이럴걸? 베뉴에는 레그 워머 이런 거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유용한 기능이래.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다리가 추웠던 거야. 다리가 추운데 히터는 쬐기 싫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어쨌든 바람이 안 쐬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 피부에도 뭐 되게 안 좋다 그래서 어쨌든 SUV는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매치한 것 같아요. 모양보다 어쨌든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사실 못생겼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뭐 디자인적으로 잘 배치를 잘 했어요. 뭐 숨기려고 하지 않고 더 과격하게 이게 멋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기어 노브는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여기 있는데 다이얼식이에요. 버튼형과 달리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다이얼로 돼 있고요. 아, 그 오인하는 거요. 저는 제가 아주 멍청한 운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실수하는 운전자들 엄청 많아요. 제가 멍청하다고 해서 죽거나 다쳐도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 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자동차 설계할 때는요 반드시 제일 먼저 덤프루프 설계를 우선해야 됩니다. 아니 워터프루프 하면 방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덤프루프는 바보 방지 뭐 이런 거예요. 멍청한 사람도 정말 바보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니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바보같이 선택했어. 네가 왜 그걸 눌렀어 애초에. 그거 누르면 안 되는 거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바보가 정말 초보 운전자가 지금 막 차를 끌고 나왔어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물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은 정말 실수합니다. 이거 유턴 버튼 눌러야 핸들이 잘 돌아가요 유턴할 때. 그래도 최소한 그런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덤프루프 설계예요. 버튼 같은 경우는 약간 오인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앞으로 누르면 뒤로 가니까. 그리고 기어 노브는 이렇게 눌러서 R을 넣게 되는데 버튼은 잠금 장치가 없이 그냥 누르면 후진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덤프루프 설계라고 하기 조금 어렵죠. 여기 보면 그 아래에 조그만하게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아주 극단적이죠. 그리고 잘 보면 각도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이얼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차 인테리어를 보면 다 네모입니다. 뭐 도어 캐치, 손잡이도 네모고 핸들 디자인도 네모입니다. 동그라미로 하는 게 요즘 기아차의 대체적인 혼커버의 디자인이었는데 이걸 약간 각을 줘서 SUV적으로 했죠. 뭐 에어벤트도 네모예요. 컵홀더도 네모네. 네모난 컵을 넣는 건가? 수납 공간은 덮개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덮개는 아마 K5나 이런 차처럼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다 덮이는 것 같고요. 이걸 열었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턱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수납을 좀 더 큰 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납했을 때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네요. 잘 보면 조수석에 글로브 박스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랜드로버나 이런 차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도 꽤 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통 글로브 박스 부분을 크게 못 만드는 이유가 조수석에 앉은 사람 레그룸이 안 나오기 때문인데 이 차는 어느 정도 좀 큰 차니까 조수석의 레그룸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도 이게 공간을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크롬이 아주 과하게 들어갔는데 이거 실제로 보면 아주 멋질 것 같기도 합니다. 계기판도 보면 지금 디지털 디스플레이 뭐 이제 당연하죠. 내비게이션은 터치식 내비게이션 그리고 터치식 버튼을 세로로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했는데 아, 제 타입은 아니에요.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이 손에 과연 닿을까? 요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멀거든요. 그리고 차가 큰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뭐 일단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핸들하고 놓고 봐도 핸들에서 크게 뒤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기울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울어 있으니까 이쪽에 닿는다 라는 것 같은데 차가 실제로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공조장치 버튼들이 다 터치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장갑 낀 채로 운전하는 일이 많잖아요. SUV는 그런 SUV 특성에 좀 썩 좋진 않지만 여기 열선 시트라든지 아니면 주행에 필요한 버튼들 전부 다 하드웨어 버튼을 쓰고 있거든요. 에어컨 버튼도 오토 그리고 온도 조절 그리고 앞뒤 유리 김서림 방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버튼들은 지금 디지털이 아니라 하드웨어 버튼으로 들어와 있어요. 딱 적절하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좀 과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텔루라이드 실내는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좀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과하냐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도어 트림을 자세히 보면 이건 과한 게 아니고 완전 화려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SUV의 디자인이라고? 이런 수준의 도어 트림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스티치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 가격대 이게 얼마에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모하비보다 비쌀 순 없잖아요. 3천만 원 초반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이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 이건 굉장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서 아마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뒷모양도 나왔는데요. 뒷모양은 약간 텔루라이드를 조금 닮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램프가 세로 램프니까 이 차하고 텔루라이드를 혼동했거든요. 위장막을 씌워놓으니까 혼동할 만하네요. 아니야? 나만 혼동했나? 어쨌든 뭔가 모하비하고 같은 식구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 범퍼로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방향 지시등은 이 세로로 된 요 램프가 세로형 깜빡이가 돼서 방향 지시등 역할도 해요. 그럼 여기 구멍 왜 뚫어놨냐? 아마도 이 차의 하위 트림 뭐 완전 깡통 옵션 개발 도상공용 일 수 있는데 그런 차들에 어쩌면 깜빡이가 밑으로 들어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 크롬은 뭐냐? 이건 가짜 머플러죠. 보통 이제 뒷유리 부분에 뭐가 여기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와이퍼가 없어요. 와이퍼는 뒷유리 선바이저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닦죠. 사실 이게 더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그럼 다른 SUV들은 왜 다 밑에서 닦냐? SUV는 특히나 뒷부분의 아래쪽에 차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후방 시야를 볼 때 아래쪽이 더 많이 닦여야 유리합니다. 유리가 닦일 때 이렇게 닦이니까. 반대로 닦이면 윗부분이 이렇게 닦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닦아놓은 결과물을 보면 아래쪽이 많은 부분을 닦아놓은 게 더 잘 보이긴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닦고 나서 물이 위에서 쪼르륵 떨어지거든요. 이 와이퍼에 물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게 이렇게 쪼르륵 떨어지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해서 닦아 내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으로 보통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으면 일단 더 멋있고요. 또 이번 소렌토의 디자인 특징은 뒷유리 뒤로 턱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이 에어로다이나믹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단에는 뒷유리에 와이퍼가 없잖아요. 에어로다이나믹적으로 세단은 뒷유리에 흙탕물이 튀지 않아요. SUV를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뒷유리에 흙탕이 튀죠. 그래서 뒷유리에 와이퍼는 SUV만 있는데 이렇게 트렁크 뒷유리 뒤로 트렁크처럼 이렇게 조금만 공간을 내놓으면 여기 뒷유리에 물이 튀는 일을 굉장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뒷유리 와이퍼가 조금 역할을 좀 덜 해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뒷부분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약간 굴곡만 갖고 멋을 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 선택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램프가 어쨌든 세로로 있고 가운데가 굉장히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어서 벤틀리? 죄송합니다. 벤틀리는 아니고 이번 소렌토는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3열까지 제대로 갖춰진 SUV가 됐죠. 크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 이건 맞는데 뭐 텔루라이드만큼 길다 이거는 아니라고 해요. 텔루라이드만큼 길진 않고요. 그리고 크기가 두 가지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한 루머는 다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가솔린 터보 당연히 나오고요. 디젤 당연히 나오고요. 하이브리드가 터보 엔진을 달고 나옵니다. LPG는 이번에 안 나온다는데 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현대기아차는 LPG 내놓을 준비는 언제든지 돼 있는 회사니까요. 일단 이 중에서 파워트레인 가장 마음에 드는 파워트레인 뭐예요? 하이브리드예요? 왜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셔서 그러시구나. 하이브리드 저도 하이브리드 저는 일단 연비에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개소세 인하 효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더 정숙하고 하이브리드는 가솔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디젤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디젤에 비해서 더 정숙하고 디젤의 진동 같은 게 적고 그리고 시동을 켜지 않고도 차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하이브리드가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면서 동시에 1.6 터보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처음 있는 세계적으로도 별로 유례 없는
터보 하이브리드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사야 되나? 소렌토는 저도 무척 기다리는 차고요. 전기차로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전기차가 지금 당장 안 나온다면 하이브리드라도 사야 될 것 같아. 7인승이니까 직원들 다 때려 싣고 같이 어디 뭐 워크샵도 가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 네. 그냥 웃어버리는 우리 PD님들. 네, 알겠습니다. 네, 소렌토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소렌토는 앞으로도 영상 몇 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요. 답변 달아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뒷자리? 아, 뒷자리 유출됐어요. 그 2열? 2열 살짝 유출됐어요. 2열 유출됐는데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특이한 게 안전벨트 색깔이 두 가지야. 안전벨트가 그러니까 약간 실내 시트가 흰색 시트랑 회색 시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트 색깔도 되게 고급인데 시트 색깔이 어두운 색이면 어두운 안전벨트, 밝은 색이면 밝은 안전벨트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